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에서 Substance Painter로 이동할 때 컬러 아이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아이디는 텍스처나 매테리얼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각 부분에 특정 색상을 넣어 표시를 한 뒤 그 부분에 쉽게 색상이나 재질을 입힐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 물체의 경우 나는 위는 벽돌 재질로 그리고 밑은 금속 재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는 한 물체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 경우는 블렌더 내의 파일을 Substance Painter로 가져가서 재질을 물체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전체가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하는 게 아니게 될 거예요. 이때 내가 이렇게 색깔로 서로 다른 재질을 넣을 거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컬러 아이디입니다. 오늘은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는 여기 큐브의 면들을 각각 다른 재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Z키를 눌러서 솔리드 뷰로 설정해 주시고요. Shift-A키를 눌러서 메쉬의 큐브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먼저 내가 재질을 입힐 부분을 선택할 거예요.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벌텍스 페인터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뒤 이 페인트 마스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과 X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색이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컬러 아이디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색깔을 넣어 재질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컬러 아이디입니다. 컬러 아이디를 입힐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X입니다. 근데 블렌더 이전 버전인 2.8, 2.9 버전에서는 이 단축키가 Shift K키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블렌더 2.8, 2.9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X키가 아니라 Shift K키를 눌러주세요. 블렌더 최신 버전은 컨트롤 X키입니다. 여기 우리가 색을 입혀줘서 컬러 아이디를 부여해주는데 다른 면에도 해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서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면을 선택한 뒤 벌텍스 페인터 모드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색을 선택한 뒤 여기 페인트 마스크 버튼을 클릭한 후 컨트롤 X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이걸 Substance Painter로 데리고 가줄게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한 뒤 FBX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저장할 위치를 정한 뒤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익스포트 FBX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Substance Painter를 열어줍니다. Substance Painter를 여시면 여기 윗탭에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 클릭하시면 New 버튼이 있는데 이 Ne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셀렉트 버튼 누르셔서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 FBX 파일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OK 버튼 클릭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물체가 나왔죠. 이 물체에 재질과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물체를 베이크해줘야 돼요. 오른편에 텍스처 셋 세팅스를 클릭한 뒤 밑으로 내려서 베이크 메쉬 맵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블렌더에서 컬러 아이디를 만들어줬잖아요. 이걸 적용해주려면 여기 아이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왼편에 컬러 소스가 나오는데 이 컬러 소스를 매테리얼 컬러에서 벌텍스 컬러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여기 파란색의 베이크 셀렉티드 텍스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체가 구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베이크가 되었다면 Return to Paint Mode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물체가 잘 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물체에 재질을 입혀볼 건데 그냥 재질을 이렇게 물체에 끌어다 놓으면 전체 색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컬러 아이디를 바탕으로 재질을 넣어줄 거라서 그걸 적용해볼게요. 여기 Add Fill Color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Add Fill Color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Add Mask with Color Selection이 나오는데요. Add Mask with Color Selection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Color Selection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오른편 아래에 Pick Color라는 아이콘이 생겨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놨던 색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한번 색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에 색상과 재질을 입힐 준비가 되었어요. 여기 왼편에 아무 재질이나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우리가 선택했던 색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재질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편에서 Add Fill Color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Add Mask with Color Selection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오른편 아래에서 Pick Color 버튼을 눌러서 다른 부분의 색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편에서 아무 재질이나 가져다가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컬러 아이디는 사실 이걸 말고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드온을 통해서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